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눈쟁 전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온 이유는 바로 제가 오버워치 한국 1등에게 컴퓨터를 맞춰주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먼저 컴퓨터 부품을 보여드려야겠죠? 일단 케이스는 3RC스의 L900. 이전에 제가 컴퓨터 소개 영상, 6만 소개 영상에서 보여줬었던 제가 사용하던 모델입니다. 아, 물론 이 제품은 새 거예요. 장점이라면 방음 패널이 달려 있어가지고 케이스 안에 있는 소리가 밖으로 잘 새어나오지 않는다는 점. 단점이라면 통풍이 잘 안 돼요. 물론 제가 지금 맞춰줄 컴퓨터가 그렇게 발열이 심한 부품들이 달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딱히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메인보드는 ASUS의 로그 스트릭스 G370F 게이밍 제품입니다. 코잇에서 유통하는 제품이고요. 일단은 G370 중에서는 한 중급 정도 되는 제품이죠. 하급, 중급, 상급 뭐 이 정도 나눠져 있다고 하면 중급 정도 되는 제품입니다. 일단 이 모델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달아줄 CPU는 인텔 코어 i7 8700K입니다 뭐 말 안 해도 성능은 다 아시잖아요. 지금 제 컴퓨터에도 사용 중이고 얼마 전에 올렸던 제 편집자 컴퓨터에도 현재 사용 중인 제품입니다. 게이밍에서는 거의 원탑을 달리고 있는 게이밍 CPU예요. 그리고 여기 사용할 쿨러는 조금 저렴한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바로 딥쿨의 겜맥스 400i라는 제품입니다. 공랭 쿨러 중에서 이 정도면 비싼 편은 아니에요. 4만원 정도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하지만 뭐 오버클럭을 크게 하고 사용할 게 아니기 때문에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발열은 충분히 이걸로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파워는 슈퍼플라워 실버그린 500W 제품입니다. 80플러스 실버 인증받은 제품인데요. 일단 그래픽카드를 1063GB였나? 아마 그걸 달 거라서 파워 용량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일단은 이걸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 지포스 GT1030입니다. 굉장히 낮은 제품이죠. 근데 제가 아까 전에 1063GB 제품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어디에 쓰냐? 지금 2컴을 맞출 거예요. 원컴이 아니라 2컴 세팅에 맞춰주는데 제가 게이밍 컴퓨터와 이제 그걸 연결해주는 오디오 장비 그리고 캡처보드를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방송용 컴퓨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넣어줄 그래픽카드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컴퓨터에 있던 그래픽카드를 지금 조립하는 이 컴퓨터에 달아주고 게이밍 컴퓨터로 사용할 예정인 거죠. 성능이 750Ti급 정도는 나올 겁니다. 방송용 컴에서 그래픽카드 성능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제품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슨 제품이냐? 이거는 로드의 PSA1이라는 제품이에요. 마이크 지지대.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마이크 지지대가 이 제품입니다.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 지지대 제품들 중에서는 다 중국산이라서 그렇게 퀄리티가 좋은 게 없었어요. 제가 여러 개를 사용해봤지만 제가 찾다가 괜찮은 걸 찾은 게 바로 이 로드 PSA1이라는 제품입니다. 지금 여러 개 사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꽤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구매를 해서 제가 여기 2컴 세팅에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할 마이크 로드 프로캐스터라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다이나믹 마이크 제가 사용하던 건데 이제 사용을 하다가 마이크를 변경을 했어요. 슈어 SM7B라는 제품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마이크를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이크에 장착할 믹서, 예전에 제가 사용하던 제품인데 이건 잠깐 사용했다가 집에 보관을 해두던 제품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제품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컴 구성하는데 정말 중요한 제품 중에 하나예요. 스파르탄 Q라는 제품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굳이 없어도 되는 제품이거든요. 이게 없어도 구성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드라이버 호환성이라든지 안정성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서 이거를 2컴 세팅에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한다면 굉장히 세팅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캡처보드 2컴 세팅하는데 사운드가 게임컴에서 방송용 컴으로 가는 거는 금방 전에 설명을 했던 장비들로 충분하지만 게임컴 모니터에 나오는 화면을 방송용 컴퓨터에 옮겨주려면 캡처보드라는 장비가 따로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예전에 사용했던 것 중에 하나인 제품 엘가토 게임캡처 HD60Pro라는 제품입니다. 일단 이 제품은 제가 사용했을 때 캡처보드 중에서 가장 무난했었던 것 같아요. 프레임 드랍도 거의 없고 기타 부가적인 기능이라든지 드라이버 안정성도 괜찮은 데다가 사용하기도 편했던 것 같아요. 물론 국내에서는 판매를 안 해서 해외 직구를 했던 제품입니다. 세팅하는데 필요한 다른 케이블들도 있지만 일단 그런 거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컴퓨터 조립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SSD를 그때 깜빡하고 내가 안 시켰지. 따로 왔어. 따로 시켰지. MX 500이네. 내가 조립해온 거임. 여기 지금 그래픽카드 아직 안 꼽혔으니까 이거는 뒤에 꼽을 거고 SSD는 그래픽카드는 됐다. 딱 들어갔지. 딱 들어갔죠. 이것만 딱 안 닿네. 이걸로 하자. 알록달록하네 정말. 이 파워는 어디 파워다? 코아님 컴퓨터에 있던 파워. 아 맞다. 코모모씨. 아 이거 그것도 안 들고 왔네. 케이블 타이. 아 그냥 냅둬. 뭐 사용하는데 큰 지장은 없거든. 그렇죠. 그 이제 미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불쾌감이 있죠. 불쾌하긴 한데 내가 나머지 부분 다 해놨단 말이야. 지금 할 수 있는 세팅에서 세팅은 끝났음. 이제 게임을 해보세요. 프레임 틀어보세요. 뭐야 아 근데 진짜 뭐야 왜 120프레임 나와? 자 프레임 뛴다니까? 뭐야 프레임 왜 이렇게 올라가? CPU만 바뀌었는데도 프레임 엄청 많이 뛰잖아. CPU가 원래 뭐 썼지? i7-6700K요 원래 6700K 지금이 8700K. 그래픽카드는 똑같이 1060에 6기가짜리 쓰고 있잖아. 근데 140까지 나오는데? 왜 사실 찍었던 적이 없는데 대기실에서 무조건 100. 어우 야 좋다. 1060이 이렇게나 잘 나와? 프레임이? 잘 나오는데? 진짜 140까지 뛰네. 손이 좀 높여볼까 이거? 중간 중간으로 프레임 내려가네. 원래 이랬어요 80프레임. 중간으로 했는데 80프레임. 근데 원래 이제 전부 거의 매우 낮음으로 쓰는 거잖아. 그랬죠. 하나 많은 데 갑시다. 백가도? 백가도 1등 찍을 수 있으면 이것도? 좋아. 나이스. 안에 더 한 발만 더. 아! 아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도 그거 진짜 잘 나오는데? 요 정도면은 만족이죠. 만족하죠. 프레임 잘 나와요. 잘 나와요. 옆에서 봤을 때 한 110에서 120 프레임은 강 나오죠. 1060에 6기가 정도로 이 정도 나오면 옵션 그냥 타협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잘 나옵니다. CPU만 높여도 괜찮겠네. 잘 나옵니다. 잘 나와. 그거는 이제 끝이고 이게 헤드셋. 떴다 봐요. 우와. 저거 작은 심하니까 차라리 저거 쓸 바야. 이거 이어폰 쓰는 것도 괜찮지. 아까 두 마이크를 버리고 안산조국수가 쓰던 마이크 오버워치 1등 찍은 마이크. 오버워치 1등 찍은 마이크. 오버워치 1등 찍은 마이크.